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미국 회사 워라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요즘 8시에 일어나요. 직장인 치고 진짜 여유롭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사하느라 힘들어서 그런지 최근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치료법이 충분한 휴식, 수면이라고 해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먹습니다. 아침 영양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 먹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영양제는 아침에 먹으면 약간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는 그냥 진짜 속이 괜찮은 것만 먹고 있어요. 아침에 꼭 먹는 거는 어메이징 크레스. 이거 한 5년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이거 왜 먹냐면 항산화 작용이 돼가지고 노화 방지가 되고 그다음에 피부가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한 스쿱 해서 한 다음에 타 먹으면 돼요. 이렇게 뭐 베리류라던가 이렇게 몸에 좋은 항산화 작용이 들어있는 거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아침으로 먹고 있어요. 까매가지고 이렇게 까매가지고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생긴 건 이래도 나름 괜찮아요. 이제 출근하러 가봅시다. 이렇게 아침에 영양제를 챙겨 먹고 커피 내리면 출근 완료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회사를 가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미국 회사는 돈 많이 주면서 퇴근도 빠르다, 일명 워라밸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군데 미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미국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미국 회사 정말 워라밸이 좋을까요? 놀랍게도 케바케입니다. 회사 직종이 뭔지, 회사가 어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아마존과 같이 일의 강도가 빡세기로 유명한 회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아마존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서에 따라서도 워라밸 편차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 안에서 얘기만 꺼내볼게요. 일단 첫 직장이 저는 대기업이었는데 광고 미디어 에이전시였어요. 에이전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고요. 이때는 대부분의 날은 정시 퇴근했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 데이터, 이 보고서가 뭐 내일까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날은 그냥 야근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갑인 구조의 회사였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줘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정시 퇴근이 전반적으로 가능했지만 언제 어디서 일이 터질지 모르는 환경이라서 야근하는 날이 불규칙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시 퇴근이 가능했던 회사였어요. 다음으로 경험해본 회사는 30명 이하의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이때는 진짜 하루하루가 야근이었어요. 야근이 뭐야,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재택근무여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재택근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일의 끝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주말에도 한 12시간씩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내가 어떻게 견뎠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까지 같이 일하는 환경이어서 전체 팀원들이, 또 심지어 한국으로 치면 부장님 레벨도 하루에 막 2시간씩 자면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일 자체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재밌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몸이 진짜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준 회사였어요. 그리고 막 14시간씩 일하다 보면 뇌도 정지하는 상황이 올 때가 많았고, 그런데 마감일이 굉장히 빡셌기 때문에 데드라인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조직
기억이었어요. 일을 정말 힘들게 한 만큼 많은 것을 배웠던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워라벨은 이 회사에서 꺼내면 안 되는 얘기였다. 보통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구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의 회사로 오게 됐는데요. 지금 회사는 정말 분위기가 정시 퇴근을 안 하면 뭔 일이 나는 환경이에요. 제가 하루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자기 전에 일을 좀 더 보고 자야겠다 해서 회사 컴퓨터를 켜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매니저님이 제가 로그인 돼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퇴근을 하지 않았냐, 뭔 일 있냐 하면서요. 그리고 퇴근 시간 가까워서 일이 생겼다 하면 매니저님께서 일단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야근을 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회사 자체가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자는 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모든 미국 회사가 절대적으로 워라벨이 좋은 건 아니다. 본인이 워라벨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미국 회사를 잘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 저는 퇴근을 하고 마무리 공부를 하러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거 예약해놨지? 자기 뭐 할 건데? 나? 어. 뭐 할 거 있어? 아니, 테트리스. 왜? 키 챙겼어? 진짜로? 어. 아니 진짜로? 어, 컨설턴트.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강제로 공부 더 해야 될 수도? 여러분, 저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미팅룸에 왔어요. 솔직히 퇴근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좋은 아파트로 이사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아파트 안에 이런 미팅룸이라던가 독서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나머지 공부, 회사 끝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회사 공부랑 이것저것 할 건데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인베스트.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바로 투자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거 투자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구글에 쳐가지고 제일 나오는 유명한 인베스트 책을 한 3권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회사 끝나면 와가지고 좀 읽는 편이에요. 책을 추천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초 중에 기초책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만큼 읽었는데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다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읽어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뭐 책을 읽을 때 안 좋은 책도 읽어봐야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알고 어떤 책에 나오는 정보를 내가 이걸 활용해야겠다라는 기준점이 좀 생기거든요. 시간이 좀 아깝더라도 그래야지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할 것인지, 이 정보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좀 판단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나쁜 책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거 그런데 이렇게 제가 데이터 분석가 영상 올리면 비전공자도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되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저는 비전공자인데 석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전공자가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전공자인데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들으면 좋은 강의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을 예로 말해보자면 비전공자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된 경우를 저는 꽤나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데이터 분석을 배운 다음에 마케팅 쪽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직무를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강의는 제로베이스의 데이터 분석 취업 스쿨이라는 강의인데요. 참고로 이 강의는 한양대에서 직접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론부터 실제 현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예시까지 모두 다 담은 강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해드리려고 몇 주 전부터 이 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봤는데요. 이 온라인 강의를 90% 이상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충분히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온라인 강의도 정말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은 좀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무에 관련된 모든 강의를 이 한 강의에 다 담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강의들이 파이썬, 수학, 시퀄, 실무 프로젝트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좌 자체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짧은 호흡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온라인에 뭐 시퀄 강의, 수학 강의, 뭐 파이썬 강의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강의류를 다 합쳐서 정말 이 강의만 보면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게끔 모든 강의를 다 때려 넣은 끝판왕 온라인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업이 끝나면 퀴즈를 꼭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대학 수업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대학 수업인데 이거는 대학 수업 플러스 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의다 보니까 취업에 필요한 엑기스 강의를 다 모아둔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강의가 이거 그냥 부트캠프로 아 나 온라인 강의 내가 혼자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신청해서 수료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서티피케이트 받으려면 시험도 봐야 하고요. 탈락제도가 있어요. 저는 이런 탈락제도 있는 강의는 좀 처음 봤는데 탈락제도가 있어가지고 잘 못 따라오거나 과제 제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도중 탈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제동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부트캠프나 온라인 강의 되게 좋은 것들 많은데 끝까지 완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발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탈락 제도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이 이 강의를 이미 들었다고 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한정해서 지금까지 100% 취업률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야놀자, 현대모비스, 롯데정보통신, 쿠팡 등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전공자인데 데이터 분석가가 됐다라는 점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제니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3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커리어 체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저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따가 남편이랑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공부. 공부 끝났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놀아줘야 되거든요? 남편이랑 놀아주러 갑시다. 사실 저는 남편이랑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맨날 게임 같이 하잖아. 맞죠? 갑시다 게임. 여기는 아케이드 룸입니다. 솔직히 여기 이사 온 이후로 밖에 안 나가는 게 진짜 다 했어요 여기. 여기 밑에는 짐이고요. 여기는 노는 공간입니다. 어, 뭐야? 저게 처음 봤어. 두 개. 쟤 잡아먹어야 돼. 얘는 그나마 좀 많이 나가네. 잘한다 저기. 오오오오오오. 쟤 뭐야? 현란하다. 장난 아니지. 어. 2단계까지 갔어. 오래 왔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 주말에 와가지고 사람이 없었나봐. 그치? 어 여기네. 식당이네. 저리 와. 어, 사람이 많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기 메이시. 메이시로 놀러 왔습니다. 오늘 옷 산 거 픽업하러 왔어요. 여기 오크포트 여기에서 옷을 사서 픽업하러 왔습니다. 입어보고 가야겠다. 그치? 이런 것처럼 되게 깔끔한 룩. 오피스 나갔는데 친구들이
여기 브랜드를 많이 입더라고요. 저도 오피스로 사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피팅룸도 엄청 커요. 여기 제가 오피스룩을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옷들 다 입어보라고 추천해주시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오피스룩 입어보라고 추천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한 번씩 입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옷을 잘 사지 않는 편이거든요. 옷에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우는 스타일인데 오피스룩은 좀 사야겠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사람들이 다 옷을 너무 잘 입고 와서 나만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옷을 조금 오피스룩을 좀 사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입어보겠습니다. 다음 착장입니다. 아, 밥 안 먹었는데 이건 못 참지. 근데 소스가 없어서 이거 예전에 햄버거 시켜먹고 남은 소스에다 찍어 먹으려고요. 곰돌님은 앵그리 오차드를 먹고요. 저는 이걸 마시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저희가 와인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깜빡하고 못 먹은 거 있죠? 맥주 안주로 먹으려고요. 맛있어? 치즈 맛이 깊다 이거는. 그치? 먹은 거 제일 맛있다. 그니까. 짠. 난 이렇게 거품이 있는 게 좋더라. 이게 정석이긴 해. 짠. 그치? 너무 맛있다. 나 왜 이렇게 맨날 흘릴까? 아, 나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나 오늘 저녁 안 먹는데. 짠, 여러분 짠. 맛있어? 파는 거 같아? 이 소스가 잘 어울려. 한국에 파는 거 있지 않던데. 그렇게. 다이어트 어떡하냐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진짜 신혼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 H마트에서 사왔어요. 즉석식품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면? 대기업 소스가 맛있네. 응. 오예. 저 이제 퇴근해요 여러분. 퇴근할 때가 기분 제일 좋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다 나. 저는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맨하탄으로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가요. 날씨는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헐, 나 옷 안 갖고 나왔는데. 저기 앞 사람 무슨 영화 찍는 것 같다. 그쵸? 아, 또 잘못 왔어요. 아이고. 어려워. 가버렸네.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 뭐야? 진짜 비주얼 충격적인데? 밤에 오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쳤다. 어이씨, 뭐야. 이거는 뉴저지랑 맨하탄이랑 연결해주는 패스예요. 이거 타면 10분 만에 맨하탄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놓쳐버렸어요. 잘못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에서 약간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Take your child to work day? 자기 자녀들을 오피스에 초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오늘 약간 상사들의 자식분들을 만났어요. 왜냐면 제 또래 애들은 아직 아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사분들의 아이들을 만났다. 사실 저는 아기랑 잘 지내본 적이 없어서 막 걔네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다. 근데 너무 귀여운 아기들도 많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시간에 사람들 진짜 많죠. 진짜 많다.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에 뉴욕은 퇴근을 해도 이렇게 밝아서 이탈리를 들렸다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냄새가 나네. 뉴욕 냄새. 뉴욕 쓰레기 냄새 나요. 이렇게 뉴저지 살다 나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냄새 나는 거. 적응이 안 돼.
이탈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 남편 찾아줄까 말까.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비싸긴 하나 맛있습니다 여기 거. 오랜만에 나오니까 완전 신나는 거 있죠. 여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파스타 면이나 이런 거 파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 파스타 면이 막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글루텐 프리도 있고 한데 여기가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파스타 면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가 중간이 원래 뭐 과일 팔고 이런 데였는데 바뀌어버렸어. 진짜 빠르게 변하는구만. 오랜만에 왔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어. 막 그렇게 오랜만도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왔습니다. 진짜 심플해요. 스타터, 메인, 메뉴가 하나 더 있었구나. 술 메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요리하는 걸 볼 수 있어. 오. 안쪽에도 이렇게 자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반찬으로 나온 고구마 맞다? 이거 김치가 나왔어요. 이거 신김치래요. 어떡해. 친구들 오지도 않았는데 진짜 빨리 나왔어. 어떡해. 트러플 감자전입니다. 5분 만에 나왔어요. 미쳤어. 여기 아니 뭐야 떡볶이까지 나왔어요. 어떡해. 여기 진짜 시키면 바로바로 나오는 곳이에요. 어떻게 친구들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맛있다. 이거 나중에 예약. 여기 메인 메뉴입니다. 색깔 봐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 짠. 먹어보겠습니다. 땡큐. Sad, but it's true. And it can get the best of anyone. This loneliness won't get you through.